오늘은 그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식사를 저도 점심 때가 되니까 배고파서 맛있게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데 이거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졸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셔서 아 오늘은 많은 분이 졸아도 제가 설교를 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상추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편하게 마음 먹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짧게 오후니까 핵심만 이렇게 짚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소요리 문답 계속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한번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문답인데요. 아주 좀 쉽습니다. 오늘은 번역도 쉽고 간단하게 돼 있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죄가 뭐예요? 예, 아주 열심히 대답을 하셨는데 웅성거려가지고 들리진 않네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거나 어기는 것이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이제 적극적인 거고,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흔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할 때 이제 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 찾지 말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좋다라고 생각 이야기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면 아 저분 참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정답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그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하는 게 뭐냐면은요, 주일 성수하는 것, 또 십일조 하는 것, 그리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거 하면은 신앙이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뭔가 지금 꿍꿍 속이 있어서 지금 자꾸 질문하나 보다고 지금 안 따라오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니야. 아주 중요한 걸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딱 시간을 정해서 구분해서 내가 예배에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요. 십일조 하는 것도,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거는 교회적 상황이 무르익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렇게 눌러두고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는 해오던 대로 해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시험 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는 안 하고요. 시험 안 들도록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술 담배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지는 않죠. 예. 좋지는 않으면 나쁜 거 맞나요? 심하게 나쁜 거 아닌가요? 많이 나쁜 거예요. 예. 술, 담배 하는 거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건면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분명해요.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한번 얼핏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그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의 평범 이상의 삶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경계 표시 신앙이 있어요. 경계 표시 신앙. 예, 한국말인데 어렵죠. 뭔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과 딱 구분할 때 표시가 나는 것들이 이 경계 표시 신앙인데요. 뭐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 안 지키면은 어때요? 딱 눈에 들어와요. 술, 담배 하는 거 하면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나를 구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다 걸렸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뭘 해도 저와 관련된 건 아니고 예를 든 거니까요.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다가 이 앞에서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른 기회로 옮겨야 돼요. 아니, 조금 틀리네요. 다른 교회도 못 옮겨요, 그거는. 어느 교회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담배 피다 걸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교회가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크리스찬이다라는 표시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두 가지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결국 이거를 기준으로 판가름할 수 있다.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면 제가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은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쭉 목사를 못 해요. 아마 제가 아주 이상한 편법을 써가지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사하게 굴지 않은 이상 목회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단한 번도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제가 아무 홍길동을 미워하는 거를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크게 말씀하셔서 잘안 들리네요? 예, 맞아요. 계속 유지가 돼요. 그거 해가지고는요, 건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막연하게 느끼기도 하는 거고요, 드러나지 않은 거고, 또 에휴, 뭐 사람인데 뭐 목사님만 저렇겠나, 저 사람이 또뭐 나름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피는 거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미워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사람을 별로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모습하고 어느 게더그 크리스찬, 목사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잘못된 걸까요? 맞아요.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게더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훨씬 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구분해 주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술 담배 하는 걸 보면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계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제가 11조 하다가 어쩌다 한번 빼먹는 거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이 없이 그냥 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생계가 힘들 것 같으니까 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심각하겠어요? 후자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한 마음 없이 목회하는 게 훨씬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로서 자격이 안 되는 건데 이거 갖고는 저를 목사라는 위치에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주 안 된 거 가지고 누가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눈치 봐가지고 절절절절 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건 딱 표시가 나는 이걸 두고 경계 표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선순위를 잘못 가져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리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측 가능한, 계산 가능한, 측정 가능한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은 이 원리적인 거는 평가하기도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래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피곤해 하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가자 하고 하는 거하고 느낄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시간 지나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저의 위치를 크게 바꾸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나는 주일날 안 빠지고 다니고 11조 나름 꾸준히 하고 있고 술 담배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으면 나는 아,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던 경계 표시기 때문에 드러나기는 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핵심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정말 이 핵심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지 이걸 더 중요하게 보고요. 어떻게 말하면 술 담배 조금 하는 거는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제 목사님이 술 담배 허용해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는 것이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비중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계명인 거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100가지를 지키다 하나를 어겨도 그건 범법자고요. 10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어겨도 다 범법자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지만은 그러나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떤 주일 성소 11조 술 담배 문제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드러나는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가짐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동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탄을 받은 것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마음 없이 행동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행동까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하고요. 우리가 하는 신앙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사람은 마음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정도 틀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한 대로 기다려준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놓고 내가 주일날은 지켜봐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해봐야겠다. 술이나 담배를 어떻게 멀리 해야겠다. 또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 원칙을 정해서 지킴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갈 수 있고요. 그러나 마음을 담지 않고 이런 행동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것이 또 주일 예배 안 나오면은 권사가 돼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진다,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듣기 싫어가지고 나오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지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요,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요, 약하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가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형식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 양극단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저녁 늦게까지 훈련하고 이러면은요,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예, 피곤하죠. 엄청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리고 엄청 긴장을 많이 했다가 주일날 하고 나면 긴장은 풀어지지 몸은 힘들지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히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오늘 하루는 좀 쉴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다른 날은 되는데 월요일날은 오면은 그냥 졸려가지고 꿈뻑꿈뻑 졸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꿋꿋하게 나오는 거는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는 이 행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 행동을 정해놔야 되고요. 또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담기는 훈련도 해요. 이 균형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신앙 연륜이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사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그 문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오기 힘드시면은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와서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졸은 게, 그래서 애들 놀더라도 교회에 와서 놀다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쌓였으면 어떤 의미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 중거를 균형을 잘 이루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과 이 마음 훈련,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기도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규칙을 정해놓으세요. 내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어느 것까지는 반드시 해야지. 그래서 그 새벽기도일 수도 있고 몇 번의 예배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말씀 읽기나 기도나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정해놓고 나서 한 다음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조금 늘리는 겁니다. 조금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씩 더해서 늘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신앙의 그 연륜과 내공이 쌓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